36페이지. 자, 조세불복이야. 불복이란 단어가 나온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조세불복제도. 자,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다. 생각보다 많이 날라오죠? 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럼 불복제도가 있다. 그래서 불복 신청인은 첫 번째 뭐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의신청을 불복하면 다시 한번 이제 2심으로 들어가. 심사청구. 2심. 조세심판원장이 하는 게 심판청구. 2심으로 가는 거야. 이걸 2심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1심. 2심. 그래도 불복하면 뭘로 간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는 거지? 행정소송. 이게 3심이야. 그래서 시군세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하는 거라고 해요. 자, 그건 2심이야. 그런 걸 알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숫자. 90일 이내에 해야 돼. 그럼 90일 이내에 하면 정부는 뭐다? 며칠 이내에 결정해 준다? 90일. 90일 이내에 결정해. 결정. 그래서 다시 불복해. 그럼 며칠 이내에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 간다? 90일. 그 다음 이거는 기약이 없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은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빨리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포인트가 뭐다?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결정해. 단 국세는 빨리 결정해. 이의신청을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지방세 위주로 나와. 그 지방세는 이의신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결정해줘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국세는 30일 이내에 결정해준다고요. 빠르게. 자, 이게 첫 번째야. 숫자 정리하는 거. 이의신청. 지방세는 90일 이내에 결정. 국세는 빨리 결정해야 30일. 그럼 지방세. 지방세는 이의신청이나 국세. 이의신청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야. 선택사항이에요. 안 해도 된다고요. 둘 다. 안 하고 바로 2심으로 갈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국세든 지방세든 선택사항이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못 믿겠다 이거지. 그래서 지방세는 어디로 가는 거야? 2심으로 가. 원래. 그리고 불복하면 어디로 간다? 3심. 그 다음 국세도 2심으로 가지. 불복하면 이렇게 가.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방세는 2심도 선택할 수 있어. 바로 지방세는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국세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서 가야 돼. 국세는 여기를 거치고 가야 돼요. 지방세는 안 거치고 바로 간다. 국세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해요. 여기를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의신청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야. 국세는 2심으로 오라고. 그래서 지방세는 둘 다 공통은 뭐다?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나 지방세는 2심을 안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국세는 2심을 거쳐야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야. 나머지는 뭐다? 숫자 정리하면 돼. 나머지는. 자, 53번. 국세 지방세 나와 있죠? 틀린 건 1번. 이의신청을 하는 거잖아. 며칠? 90일. 그다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한다. 90일이야. 자, 국세다. 자, 국세가 나왔어. 2번. 국세이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받은 며칠이야? 30일.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다만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이항 본문에 따라 결정기를 항변할 때는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포인트는 며칠만 넣으면 돼. 30일.
자, 3번. 이게 제일 중요해. 국세나 지방세 모두 필수 절차로서 심사청구와 심판 하나를 거쳐야 한다. 뭐는 국세만 거치는 거야? 지방세는 안 거쳐도 된다. 모두 틀렸잖아요. 그죠? 뭐만 하나를 거쳐야 된다? 국세만.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3번. 그 다음 4번. 이 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왜?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이 세금을 안 내면 공매 처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며칠 동안 보류할 수 있다. 30일까지. 60일 하면 안 돼요.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5번.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천재, 지변. 그럼 90일이 지나서도 이 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 며칠? 14일 이내. 숫자가. 그래서 14일 이내에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신청, 심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4일. 14일 연장을 시켜준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국세든 지방세든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이 시문 지방세는 안 거치고 넘어가. 국세는 반드시 이렇게 거치고 와라. 자, 이거예요. 그 다음 54번. 자, 우리가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고지서도 하나의 서류죠? 고지서도 하나의 서류잖아. 서류를 과세권자가 송달하는 방법이에요. 송달. 과세권장은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을 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직접 주는 게 뭐다? 교부 송달이야. 우편으로 주는 거. 우편 송달이야. 우편으로 날라오지? 등기 우편 또는 일반 우편으로 날라와요. 고지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 송달이야. 전자. 그래서 전자 송달은 납세자가 뭐야? 이거는 선택할 때만 전자로 받아. 컴퓨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전자는.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게 뭐? 직접 교부하는 게 뭐다? 직접 송달하는 게 교부. 우편으로. 우편으로 교부하는 거죠. 우편 송달이에요. 그 다음 잘 들어요. 교부도 안 되고 우편도 안 돼. 그럼 안 되면은 뭐다? 공시 송달한다. 그래서 공시 송달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어. 교부도 안 되고 우편도 안 돼. 어떤 경우일까요? 주소가 없어. 또는 국외에 살아. 그리고 송달하리 골랐 때는 공시 송달하여. 공시. 공시가 뭐야? 시군. 게시판에. 게시판에 뭐다? 게시하는 거야. 공시. 또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일간신문에 뭐다? 게재하는 거를 공시 송달이라 그래. 그럼 공시 송달은 역시 며칠이야? 2주가 아니라 14일이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뭐다? 공시 송달한 걸로 본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14일 동안 게시판에 붙여놓는다고요. 자,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시험은. 시험은. 공시 송달.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어보질 않지. 그래도 오른쪽 봐요. 자, 꼭대기 54번. 기억. 포인트가 뭐다?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에 있어? 국외. 국외에 있으면 송달이 곤란하잖아? 그럼 이럴 때는 공시 송달해야지. 갖다 줄 수가 없잖아. 그 다음 니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공시해버리는 거야. 14일 동안. 그 다음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포인트가 뭐다? 받을 사람이 없어. 그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시송달해야지. 자, 그 다음 리을은 뭐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거야. 교부송달이야. 근데 몇 회 이상 찾아가? 2회 이상. 그러니까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지? 없어. 그러니까 없으면 무슨 송달한다? 공시송달.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은 뭐다? 서류를 줄 수가 없잖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근데 미음은 뭐다?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유치송달이라 그래. 그냥 두고 오는 거야. 경비실에 사인받고. 받을 사람이 있어. 안에서 막 떠들어. 빼빼뺑 누르니까 문도 안 열어줘.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서류를 그 자리에 놓고 오는 거야. 또는 경비실에 맡기고 오는 거야. 사인받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유치송달이야.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고 온다. 이런 거를 무슨 소리다? 유치송달이야. 그럼 공시송달은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예요. 이런 건 그냥 해본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냥 해봤어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이번에 꼭 합격하고 저 좀 불러줘요. 합격자 모임 할 거 아니에요? 모임해 이렇게. 그죠? 모임에서 선생님들도 수업 없는 분은 참석한다고요. 그냥 붙어야 뭐 모이든 말든 하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40페이지. 그러니까 요즘 막 법이 누더기 법이잖아. 세법이. 그러니까 벌써 돈 버는 사람은 치고 빠지고 치고 다 빠졌어요. 알아들었어요? 막차 탄 사람만 골차 빠지는 거예요. 다 벌써 사고 팔고 벌써 정보 입수해서 다 교통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누구만 안 끝났어? 정치인들만. 다주택자들. 그죠? 정치인의 뭐다? 약 20%가 다주택자야. 투기꾼이라고요. 아, 그런다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뭐다? 세금을 많이 걷고서요? 특히 종부세 있잖아요. 이거도 옛날보다 내려가서. 아, 그 녀석들이 법을 만드는데 그냥 생색만 내고 아예 세금을 더 줄여. 투기를 조장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야 여론이 막 들끓잖아. 이제 막 피켓 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불렀잖아. 다시 한번 하라 이거지. 여당 국회의원들이 바빠졌어요. 40페이지 들어가자고요.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취득세. 봤어요?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다. 자, 개념 정리를 좀 해야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언제까지? 2020년 12월 말까지. 그래서 뭐를 따로 냈다? 취득세. 10년까지 등기할 때는 뭐를 따로 냈다? 등록세. 따로따로 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 전세권 저당권 뭐를 따로 냈다? 등록세. 그 다음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를 취득하면 뭐를 따로 냈어? 면허세. 언제까지 쓰던 용어였다? 20년 12월 말까지. 이거 아, 2000 몇 년? 어? 10년 12월 말까지. 이러다가 빼빼로 연도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등록세는 2000보다 몇 년? 10년 12월 말까지만 쓰던 세금이었어요.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였어? 2%. 이거 꼭 기억해야죠?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아주 잘하네. 그리고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 왜 이렇게 합쳐졌을까요? 등기를 안 하더라. 그럼 반쪽만 들어오지? 합쳐서 내라 이거지. 근데 10년까지 2% 납부했어. 이거를 안 했어. 이거를 안 하면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미등기 소유권은 무슨 세금 낸다? 등록 면허세. 2% 내고 안 낸 거는 취득세를 내면 또 2%를 또 내는 거지?
그래서 2% 납부한 거 나머지는 뭐다?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전세권, 저당권도 등록면허세지 소유권이 아닌 거. 이거 기본. 자, 일단 1번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취득세 특징. 틀린 것. 1번 취득세는 물세니까 뭐다? 비례세율 맞죠? 누진세율을 안 써요. 취득세는 물세잖아. 물건별로 따로따로 일정하게 비례세율만 써요. 그 다음 2번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종가세죠? 종가세가 뭐야?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뭐다? 과세표준. 종가세만 써요. 그 다음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죠?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그리고 4번은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간다. 특광도 물세 앤드 행위세. 이거 물세니까 비례세율을 쓰는 거야. 물건가에게 일정한 세율. 그 다음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지자체. 특광도죠? 주소지 벌써 틀렸네. 됐어요? 자, 2번. 자, 틀린 것. 2번으로 내려왔어요. 취득세는 누구다? 특광 도세.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세. 자, 그 다음 2번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 부동산 빼고는. 부동산은 원시도 과세하고 승계도 과세한다. 나머지는 원시는 과세 안 하고 승계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원시를 물어봐. 하나여 과세한다 틀렸지?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 거요. 원시와 승계를 반드시 구분하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목변경 가액 증가. 감소되면 과세 안 해요. 증가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 감소는 과세하지 않고. 그럼 증가될 때는 몇 프로를 과세할까요?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세율 몇 프로? 2%. 등기는 안 하는 거잖아. 간주 취득은 2%를 과세합니다. 세율을 알아야 돼. 2%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 세율. 그 다음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뭐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맞죠? 5번 지문 꼭 기억해야 돼요. 원시 취득이잖아. 원시 취득. 나와 있죠?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맞죠? 원시, 승계, 간주 다 해서 취득을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취득. 근데 과로 때문에 수용 재결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이거는 이전 받는 거잖아. 사업 시행자가 이전 받는으로 승계 취득에 들어가. 과로. 제외하면 큰일 맞아요. 포함하면 큰일 난다고요. 수용 재결로 취득은 뭐다? 이전 받는 거야. 승계 취득에 들어가는 거지. 원시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뭐에 속지 마라. 포함에 속으면 안 돼요. 재결정은 승계 취득으로 본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첫 번째 뭐를 결정해야 돼?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 열거된 게 몇 개야? 14개. 14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42쪽 03번 별 딱 붙여. 03번 이거를 알아야지. 지방세법상 다음 보기 중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오른 것. 다 OX로만 한번 표시해봐요. OX로만. 이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연결시켜야 돼요.
취득세 대상을 정리해야 되고 재산세 대상을 정리해야 되고 종부세 대상을 정리해야 되고 양도세 대상을 나와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취득세 먼저 들어갑니다. 부동산 5, 기계장비 5, 양식업권 5, 임차권 X, 회원제 골프용권 맞죠? 5, 선박 5, 지상권 X, 영업권은 함께, 이거는 기타자산 X, 주주회원권도 X, 취득세는 회원권은 오리지널이죠? 골콘종승료 다섯 개. 주식 형태의 회원권은 아니에요. 전세권 X. 항공기 O. 비상장 X. 주식은 과점주주의 비상장하면 대상이야. 과점주주. 그냥 비상장은 아니요. 그 다음 묘목이 아니라 뭐다. 임목이 대상입니다. 묘목은 과세하네. 임목. 그럼 과세 대상이 몇 개예요? 답이 2번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재산세 대상을 골라봐요. 재산세 대상 나와 있는 거만. 재산세 대상은 뭐야? 토, 건주, 선항. 이게 재산세 대상이잖아. 토, 건주, 선항. 답은 몇 번이다? 1번밖에 없잖아요. 이게 재산세 대상이잖아. 기업, 부동산 속에 토지 들어가지? 건축물 들어가잖아. 비읍, 선박, 기업, 항공기 있잖아요. 비읍도 들어가네. 선박도. 그럼 재산세 대상은 몇 개예요? 부동산. 그 다음 뭐다? 선박. 그 다음. 항공기, 기역, 비읍, 피읍, 기역, 맞네. 재산세 대상은 몇 번이야? 1번. 됐어요? 자, 종부세 대상은 뭐야? 주택, 토지. 그 답은 없어. 부동산 중에 뭐만 들어가? 주택만. 주택만 들어가요. 아, 종부세는 아직 이것만 들어가라고요. 자, 이걸 알았지. 양도세.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그럼 부동산 들어가지? 뭐가 들어가? 쭉 내려와서. 지상권 들어가잖아. 리을. 임차권 등기된 거 들어가잖아. 자, 회원제 골프용권 다 들어가요. 기타자산. 그 다음 지상권 들어가잖아. 영업권 함께 들어가잖아. 주주회원권 들어가잖아. 기타자산. 전세권 들어가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도 들어가지. 대상이니까. 상장, 비상장 다 들어가. 그럼 답이 몇 번이야? 5번. 답이 5번이라고 양도세 대상은. 이렇게 문제를 취득세 대상, 재산세 대상, 양도세 대상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5번이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올라가요. 꼭대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 원시취득. 틀린 거. 아파트. 아파트는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해요. 나머지는 뭐다? 원시는 과세 안 해. 승계만 과세한다. 자, 그 다음 0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0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업, 차량 등 나왔다. 승계를 물어봐, 원시를 물어봐. 승계는 과세하지. 오. 자, 공유 수면 매립 간척, 토지 과세하지? 몇 프로로 과세해? 니은은. 세율을 알아야 하잖아. 니은은. 토지는 몇 프로? 원시 2.8.
그러나 농지로 전용하면 몇 프로 과세에 2% 빼주고 0.8.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관측은 토지는 원시 2.8이에요. 농지로 전용하면 0.8만 과세예요. 농민지원 차원에서 1을 빼준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니까 2.8. 농지라고 나오면 0.8로 바뀌어요. 그 다음 디귿 당연히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를 안 하도 합쳐서 과세하지. 자 포인트는 뭐다? 이전. 가액이 초과 안 되더라도 이전하면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더라도 이전했다고 뭐는 해야 돼?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럼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 왜 2% 빼? 건축물 앞에서 냈기 때문에 등기는 다시 하는 거예요.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비읍은 뭐다? 가액 증가. 과세하죠? 몇 프로? 2%. 그 다음 비읍은 기계장비를 부품을 기입해서 자체 제작하지. 이거 원시잖아. 기계회사에서 자체 원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승계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되는 거는 몇 개요? 다섯 개.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비읍 빼고 다 과세하네. 비읍은 왜 과세하네? 원시니까. 자 넘어가죠. 06번. 자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납세의무자. 자 한 장짜리로 한번 꺼내보세요. 기본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 납세의무자. 1페이지 꼭대기 두 번째 나와 있어요. 납세 의무자. 두 번째 나와 있죠? 자, 등기 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 2번 주체 구조부. 2번은 뭐 1번 옆에 주체 구조부죠? 뭐에 속지 말자. 가설한자 그러면 안 돼요. 주체 구조부. 그리고 2번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되는 거야? 조합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내지. 그러나 여기 봐서 과점주주가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상장주식은 과세 안 해요. 뭐 빼고 코, 스, 피. 삼성전자 주식 예를 들어서 이거 빼고는 다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4개월 전에 삼성전자 주식 투자해서 수익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죠? 이거 돈 많이 벌었잖아.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딱 끊었잖아. 2천만 원 투자해서 3천 몇백 됐어요. 그죠? 그럼 2억 투자한 사람은 엄청 많이 벌었겠죠?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주식을 끝까지 갖고 있어. 우리 아들도 천만 원 투자해서 1,600에서 손을 끊어서 600 벌었다고요. 안 해 지금. 뭘 그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50% 점유 못한다고요. 그 다음 딱 50%. 과점주주가 아니야. 50%가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뭐시? 설립시. 설립시도 뭐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설립시는 왜 과세 안 해? 원시니까 과세 안 해. 그럼 어떨 때 과세하는 거야? 승계 취득할 때.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증자에 의해서. 감자하면 안 돼. 증자. 승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과세한다. 원시는 과세 안 해. 승계취득, 주주로부터, 사원으로부터,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거. 감자는 과세 안 해요. 그래서 50%가 넘으면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그리고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아니라 누가 낸다? 채무자. 채자를 붙여야지. 채무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받고 있잖아.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에요.
채무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 채자를 붙이고, 그리고 과점주주, 상속인, 공유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그리고 5번은 개정법이라고 그랬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땅에 정원을 설치하면 누가 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에. 건축물을 건축했지? 건축물에 정원을 설치하면 누가 내는 거야? 건축물을 취득한 자, 건축물 소유자, 땅에 정원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건축했지? 정원을 설치하면 뭐다? 건축물 소유자, 취득한 자. 그리고 OX를 만드는 거는 뭐다? 하얀 별이야. 거기 가족 간의 증여는 뭐다? 하얀 별이잖아. 대가가 없다. 증여 취득. 가족 간의 취득은 하얀 별. 그러나 증명 입증하면 뭘로 바뀌어? 유상. 자, 그 다음 위에 하얀 별.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 나머지는 뭐다? 유상. 부담부 증여. 채무는 유상이에요. 돌이 나가는 거니까.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 이거 갖고 정답, 오답을 만든다고요. 별 두 개. 여러분들 수없이 봤잖아, 이거. 그죠? 자, 문제로 들어가죠. 44.06번. 06번 봤어요? 자, 1번. 취득세 대상. 14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14개.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거 없어요. 14개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과한다? 취득한 자. 엉뚱한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열거된 거 14개. 그 다음 2번은 뭐다? 가설한 자 하면 안 돼요. 누가 납세의무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땡? 주체구조부 취득자예요. 자, 그 다음 3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무슨 주주가 된 거야? 최초.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설립시 원시지. 설립시 40%야.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거를 승계 취득해. 주주나 사원이나 증자에 의해서 20%를 취득해. 그러면 몇 프로야? 60%.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이에는 이미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최초 과점주주다. 최초. 그래서 지분 비율 40이 아니라 20이 아니라 60%를 뭐다? 모두.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나머지는 다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최초작은 뭐다? 모두. 증가분 하면 안 된다고요. 모두. 자, 그 다음 4번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 가액이 증가했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변경 시점. 변경 후 하면 안 돼요. 시점. 변경 후 하면 무한대잖아. 시점. 후에 속지 말자. 그 다음 5번은 조합이.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용.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 누가 내야 돼? 조합원.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원자 붙었어요? 답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가요. 다 기본 문제예요. 옳은 것. 1번.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할 때는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한다는 거지.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자, 2번 나왔다. 법인 설립 시 원시잖아. 그럼 과점주주는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해요. 납세할 의무는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한다. 승계 취득부터. 그럼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해야 한다. 자, 외국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자. 이거는 사온 게 아니라 임차한 거야. 임차. 임차. 왜 임차해? 직접 사용 또는 뭐다? 대여할 목적으로 임차. 그럼 수입하는 자가 내라 이거지. 그래서 본다가 아니라 뭐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틀렸네요. 본다로 고쳐야지 3번을. 그 다음 지목 변경은 뭐다? 증가했잖아. 취득으로 본다. 그래야 과세해야지. 또 나왔다. 조합원용.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이.
이번에는 원차가 빠졌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8번. 자, 취득세, 납세무자. 자, 1번. 포인트가 뭐다? 조합, 원룡.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죠? 조합, 원룡은 누가 취득세를 낸다? 조합, 원. 자, 드디어 2번 나왔다. 2번, 3번, 4번, 5번은 필수예요. 가족 간의 취득은 대가가 없다.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바뀌지? 그래서 이 3번이 나왔잖아.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가족 간에 교환했잖아. 교환은 대가가 주고받는 거죠? 그럼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지. 가족 간의 교환은 증여가 아니라 뭐다? 유상.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3번이네. 자, 4번 나왔다. 부담부 증여.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 갚을 거니까 돈 나가는 거야. 유상. 자, 근데 5번. 부담부 증여인데 누구와 부담부 증여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좌우간 가족 간의 이자는 대가가 없다. 증여.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뀌어요.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도 대가가 없다. 증여. 그럼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증명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이잖아.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넘어가요. 10번. 10번으로 넘어왔어요? 자, 별 딱 붙여요. 10번. 10번. 별 딱 붙으라고요. 뭐를 물어봐?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종류변경, 지목변경,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지? 과세하네. 외국 소유, 수입하는 자에게 과세하죠? 그 다음 3번.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간에 교환했다. 과세하죠? 어떻게? 유상으로. 그 다음 4번이잖아. 채권자 대유권 행사야.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등록이 된 상속재산을 등기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취득세 납부했다는 뜻이죠. 이거를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재분할한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위권 행사니까.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야. 등기등록이 됐잖아. 알아들었나요? 이거를 어떻게 했다? 재분할했다. 대유권 행사에 의해서.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은 넘어가고 중요한 건 5번이요. 중요한 건 5번이라고요. 포인트가 뭐다? 두 번째 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이에요? 토지에요. 토지에 뭐를 설치해서 정원 등을 설치하면 땅값이 올라가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에게 과세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물어볼 때만.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요. 11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11번으로 들어옵니다. 납세무자잖아. 틀린 것. 자, 1번. 포인트가 뭐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계사가 끝난 거야. 그럼 취득세 납부했지? 이거를 어떻게 해서? 각 상속인이 확정되어 등기등록이 됐다. 취득세 납부한 거야, 자기 거. 등기등록이 돼서 취득세 냈다고요, 자기 거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 공동상속인 간에 재분할했다.
그럼 또 취득세를 내야 돼. 어떻게?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그 재산 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뭐다? 감소한 상속분으로부터 뭐다? 공짜로 받은 걸로 봐. 증여. 이거 취득세 납부했다고 자기 거. 납부했어요. 지분만큼. 납부했다고. 뭐가 끝났어? 등기가 끝났다고. 취득세 납부했다고요. 근데 이 녀석이 일로 이전을 시켜. 이전을 시키잖아. 이게 무슨 분할이야? 재분할. 언제 재분할했어? 등기등록을 마치고 재분할한 거는 넘어가지? 그럼 이자는 뭐다? 이해로부터 취득한 걸로 본다. 공짜 증여. 그 얘기라고요. 근데 2번 1의 경우 재분할을 언제 했어? 신고 납부 기한 내내 지네들끼리 재분할하는 거는 뭐다?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과세 안 해요. 신고 기한 납부 안에 재분할한 거야. 재분할해서 등기등록을 마쳤어. 그럴 때는 재분할은 뭐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자 3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3번 때문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죠? 자 이번에는 포인트가 뭐다?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미출구와 건축물의 이제 건물을 지었다는 거지? 건축물의 정원 등을 설치했다.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건축물 소유자. 자, 4번도 별 붙여야 돼. 똑같은 거요. 자, 포인트가 뭐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정원 등을 설치했지? 어디에? 토지에. 토지에 설치하는 게 토지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뭐다? 토지에 정원을 설치했다는 거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 그럼 3번은 뭐다? 건축물의 정원을 설치했고 4번은 뭐다? 건축물로 사용되지 않고 토지에 설치했지? 토지 소유자.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신탁법은 원래 비과세지? 무슨 이전이야? 지위 이전. 그래서 지위 이전은 과세하죠? 새로운 유탁자니까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야. 자, 요약집 한번 잠깐 볼까요? 납세무자에서 구체적인 거는 요약집을 봐야죠. 자, 23쪽. 제일 밑에. 23쪽 제일 아래. 요약집. 자, 상속 개시 후. 나왔잖아. 등기등록 명의에서 등에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이 끝난 거야. 밑줄 그은 거. 그래서 끝난 후 다시 재분할하면 어떻게 한다? 취득세를 또 내야 돼요. 또 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오른쪽에.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1번, 2번, 3번, 4번은 뭐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세 안 내는 거야. 1번 신고기한 내내 재분할하면 취득세 또 안 내. 그 다음 2번 뭐다? 상속회복청구 또는 대위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한 번 냈기 때문에 또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한 번 냈기 때문에.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